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시계를 차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계절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질려서 시계줄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과연 어디서 시계줄을 사야 되고 어떤 시계줄이 좋은 건가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에서 파는 20불 내외의 중저가 시계줄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생활인의 시계에서 주로 리뷰를 하는 시계들이 20만원대 이하, 30만원대 이하의 시계들이잖아요. 거기에 막 10만원대의 비싼 시계줄들을 쓰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스윗스팟은 사실 20불 내외에 있는 이런 중저가 시계줄일 텐데 오늘은 아마존에서 파는 그런 시계줄들이 믿을만한지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차 한번 보내고 여러분과 테이블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리뷰할 시계줄은 나일론 소재의 나토밴드인데요. 나토밴드는 이렇게 그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시계 뒤를 통과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쓰는 이런 줄들을 나토밴드라고 해요. 흔히 나일론 소재로 제일 많이 만들지만 뭐 가죽 소재로 된 그 나토밴드도 있고요. 이 제품은 4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13.99라는 착한 가격에 팔고 있는데요. 이 나일론 나토밴드의 장점이 이렇게 가격대도 가볍고 실제로 착용하기에도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볼 수 있다는 거. 나토밴드 하실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이 그 색깔이 잘 나왔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마존에서 제품을 사는 게 좋은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마존에서 제품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산 다음에 자기 경험을 리뷰로 많이 남기기 때문에 이 상품이 진짜 어떤 상품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리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리뷰에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바느질입니다. 이 바느질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면 이 버클 부분이나 고정장치 부분을 제대로 고정해주지 못하면은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겠지만은 야외 활동 중에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계를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바느질 상태에 대한 리뷰를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 스테인리스 스틸 자체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게 너무 약한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써서 너무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써서 이게 휘어버린다던가 심지어는 뭐 부러진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의 나토밴드를 사실 때는 바느질과 그 스테인리스 스틸의 상태 같은 거에 대한 리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그 나일론 밴드가 이 끝부분이 많이 이렇게 실밥이 나오거나 뜯어지는 현상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의 그 끝부분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일어나는 그런 현상 같은 게 없는지 그 다음에 뭐 보풀 같은 게 일어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제품이 뭐 백몇 개 정도 되는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악평을 위주로 읽었어요. 왜냐면은 악평에 이 제품의 가장 두드러진 단점 같은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악평에 나온 단점들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런 걸 감안한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얇아요. 굉장히 얇고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스틸도 뭐 멋있다거나 뭐 미적으로 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발색 좋고 뭐 이 정도면 색깔이 아주 잘 나왔다고 할 수 있고 그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내 시계를 잘 지켜줄 수 있고 그 손보기에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13.99에 4개를 가지는 건 거의 뭐 도둑질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차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리뷰할 제품은 스터닝 셀렉션이라는 업체에서 팔고 있는 빈티지 스타일의 가죽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죽줄을 볼 때 그 가죽의 등급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Genuine Leather라는 표현은 인조 가죽이 아니다, 가짜 가죽이 아니다 라는 의미 정도밖에 없고 진짜 가죽이어도 뭐 구두 만들다가 뭐 지갑 만들다가 남은 짜투리 같은 거 모아가지고 본드로 붙여서 만든 그 가죽 제품도 진짜 가죽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본드로 붙인 가죽의 경우에는
나중에 오래 쓰시다 보면은 이렇게 멋있게 가죽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그 본드 붙인 결대로 다 갈라집니다. 풀그레인은 동물에게서 이 털 부분만 제외하고 거의 바로 밑에 가죽을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죠. 왜냐하면 깎아낸 부분이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더 튼튼해서 고급 제품에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게 탑그레인입니다. 탑그레인은 그 동물의 피부라는 게 살아가면서 뭐 주름이 잡힌다던가 아니면은 뭐 피부에 상처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드름 같은 게 있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탑그레인은 그러니까 동물이 살아있을 때 밖으로 드러났던 부분들을 다 까버린 상태에서 그 밑부분을 쓰는 가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탑그레인 자체에는 뭐 가죽 특유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뭐 피부 같은 그런 패턴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으로 인공적으로 그 가죽의 패턴 같은 걸 입히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탑그레인이 보기에는 더 예쁠 수 있어요. 풀그레인보다. 왜냐면은 윗부분을 까고 인공적으로 패턴을 입혔기 때문에 더 예쁜 경우가 많지만은 가죽의 윗부분을 까버렸기 때문에 내구도 같은 거는 풀그레인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높은 등급의 가죽이라고 평가받지는 못합니다. 이 시계밴드는 그 $20도 안 되는 시계밴드인데 보시면은 아마존 상품 정보에는 풀그레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의 가죽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 시계 뒷면에는 제뉴인 레더라고 우리는 무슨 가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가짜 가죽은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써놨고 도대체 이 가죽의 제대로 된 등급이 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 그래 뭐 $20도 안 되는 가격이면 그냥 낮은 등급의 가죽이 와도 실망은 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은 그 상품 정보에 풀그레인이라고 써놓은 거 보면은 혹시 운이 좋아서 좋은 걸 받을지도 모르지 이런 마음으로 주문을 했는데 가죽의 품질은 생각보다 좋아요. 일단 처음 왔을 때부터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걸 오래 사용했습니다. 4개월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이 찼고요. 근데 이렇게 뭐 휘어지는 부분이나 힘이 받는 부분에서 갈라짐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좋은 가죽 밴드들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죽에 흠집이 안 나는 가죽은 본 적이 없어서 이거 가죽 아니라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저가 가죽줄답지 않게 바느질도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죠. 여기도 바느질이 굉장히 좋고요. 뭐 바느질이 뜯어진다거나 뭐 가죽이 일어난다든가 갈라진다든가 뭐 그런 조짐 같은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그럼 그렇지 싶은 구석이 몇 군데 있긴 해요. 이게 빈티지 느낌을 일부러 내려고 여기에 그 까만색 물감으로 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까만색 그 본드로 이제 밴드 전체를 이렇게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단 이 손으로 그린 까만색 부분이 지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처음에 올 때부터 이게 너무 진하게 손으로 그렸다는 티가 많이 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지워진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끝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칠을 한 게 그렇게 막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본드, 가죽 본드로 마감을 해놓은 거 이 버클이랑 이제 그 가죽 밴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찰이 생길 텐데 마찰이 생길 때마다 이게 본드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뜯겨 나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장자리가 그 본드 가장자리가 뜯겨져 나간 게 그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실 정도로 그 이런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시계줄이에요. 가죽은 굉장히 튼튼한데 본드가 뜯겨져 나가는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고 칭찬할 구석이 있다면은 이 본드 끝부분만 뜯겨져 나가지 그 가운데에 이제 그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이 가죽이 뭐 조만간 해체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계줄질 할 때 스프링바 툴을 쓰잖아요. 스테인레스 스틸이고 뾰족하다 보니까 가죽 밴드에 꼭 상처를 내요. 뭐 끝부분이 이렇게 구겨버린다든가 본드 부분이 찢는다든가 뭐 이런 그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퀵 릴리즈라서 이렇게 요 레버가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그 안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당긴 다음에 예, 연결하는 건 조금 더 힘듭니다. 네,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했다 그 뗐다 이런 게 굉장히 편합니다. 가격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만족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원래는 밝은 텐 가죽 밴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품격이 있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는데 단점은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바느질을 여기에 적용을 할 거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느질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가장자리 부분에만 바느질을 해놓고 여기는 아예 무시해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바느질을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가 왜 여기는 바느질이 없지? 그리고 끝부분은 또 바느질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바느질을 해놓고 여기 끊어졌다가 여기는 또 가장자리 바느질 이렇게 했네. 좀 디자인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뭐 다 만족스러우면 엄청 비싼 가죽줄을 사야겠죠. 뭐 이 가격대에 이 정도 받은 걸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아 그리고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원래 달려있는 버클은 이 버클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버클이었어요. 브러쉬 처리가 된 버클이고 그리고 저가 시계줄 치고는 놀랍게도 좀 그 두께도 있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핀도 적당한 두께고요. 이거를 교체한 이유는 멋이 없어서라거나 뭐 이게 품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시계 전체의 그 색깔이랑 맞추기 위해서 여기가 건메탈색이니까 여기도 건메탈 버클이 들어가는 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이 버클은 어디선가 또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볼파인이라는 업체에서 팔고 있는 가죽 제품이 이렇게 싸도 되나 싶은 그런 가죽줄인데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가죽이 송아지 가죽이래요. 근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뒤에 적힌 거는 제뉴인 레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 자식들아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전에 SNK 803, 809 시리즈 리뷰를 저희가 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SNK 803 모델이랑 이 가죽줄이 연결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 가죽줄의 특징은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진짜 송아지 가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부드러움이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패드가 적당한 두께로 들어간 것도 좋고 그리고 부드러운데 얇기까지 해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느질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갔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브라운 컬러에 브라운 실밥을 넣는 것보다는 여기 흰색을 넣었으면 더 깔끔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실을 흰색을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버클이랑 닿는 부분 여기가 제일 주름이 많이 생기고 그 구조적으로 여기부터 이제 가죽줄이 상하기 시작하잖아요. 보시면은 그 주름이 생기고 뭐 이런 흔적은 조금씩 있는데 갈라진다거나 뭐 가죽이 일어난다던가 뭐 이런 그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얇아서 이게 튼튼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튼튼합니다. 얇으니까 큰 시계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뭐 20mm나 18mm 정도 러그를 가지고 있는 중간 정도 사이즈의 시계가 있다면은 거기다 연결하면은 아주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버클은 그 폴리시 처리된 버클인데 뭐 핀이 좀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리뷰한 그 스터닝 셀렉션 가죽줄이랑 비교를 하면은 핀이 좀 얇아요. 핀이 얇은 건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이게 얇은 가죽이니까 핀이 되게 두껍고 그러면은 안 어울리겠죠? 이제 네 번째로 보네토 신투린이라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무 시계줄 전문 제작회사의 제품인데 이거는 가격이 거의 $30에 육박해요. 제일 비싼 고무줄인데 고무 냄새가 나지 않고 바닐라 냄새가 납니다. 우와 시계줄이 이렇게 향긋해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인데 식사하실 때 그럴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김치찌개 먹는데도 바닐라 향 나고 와인 먹는데도 바닐라 향이 계속 방해하고 이러면은 좀 짜증이 날 수 있으니까 냄새에 지나치게 예민한 분들이라면은
고무 냄새가 안 나는 거는 다행인데 바닐라 냄새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가 조금 높다는 데서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다른 고무 밴드들이랑 다르게 굉장히 두껍고 제법 정교한 패턴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부드럽습니다. 잘 휘고 부드럽고 가죽줄이 예쁘긴 하지만은 내구도가 약하잖아요. 물에도 못 데려가고 물에 젖으면 금방 막 일어나거나 분해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가죽줄의 내구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망가질 걱정 없이 마음대로 차고 다닐 수 있는 편한 시계줄을 찾는다면 고무줄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무줄의 단점 같은 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떤 비싼 시계라도 고무줄을 연결해 놓으면 그렇게 비싼 느낌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소재의 발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고무줄 치고는 뭐 희끗희끗한 부분 없이 굉장히 까만색이 잘 나온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검은 가죽줄이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이 고무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색깔 표현 같은 거에 두께가 두꺼우니까 다이버 시계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얇은 시계? 다이버 시계가 아닌 그런 시계에서는 이 두꺼운 고무줄의 위용이 그 시계를 너무 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버클은 폴리시드 된 그 일반적인 사이즈의 버클인데 굉장히 우람하고 두꺼운 줄인데 이 핀을 이렇게 얇은 건 쓴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고무줄을 하나 그 괜찮은 거를 사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보네토 신투린이라는 이탈리아 브랜드가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평판도 좋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계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내 시계에 항상 그 새로운 옷도 입혀보고 관리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아마존에 나와 있는 비교적 만만한 가격대 시계줄이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리뷰를 꼼꼼하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주요한 체크포인트 같은 거를 점검하시면서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실패하시거나 나중에 울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의견이 저희 채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